센 바람을 뚫고 제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해군 특수전 전단 해남 구조 전대, 짧게 SSU라고 하죠. 그리고 해군 육항공 전단 제63 해상항공 훈성 전대가 힘을 모아 협동 항공 구조 훈련을 실시했답니다. 지난 3월 4일 진해 군항 인근 해상에서 펼쳐졌다는데요. 항공 구조 임무를 하는 해남 구조대원 15명, UH-60 헬기 1대, 고속단정 2척이 참가했답니다. 이번 훈련에선 경추와 척추 손상과 같은 중상 조난자, 그리고 의식이 있는 경상 조난자 등 다양한 부상자와 구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해남 구조 전대가 구조 대원들에게 출동 준비 명령을 내리고 63 전대의 상황을 전파해 항공 전력 출동을 요청합니다. 헬기를 이용해 현장에 도착한 해남 구조 대원들은 조난자를 발견하고 해상 레펠로 접근해 구조를 하는데요. 이번 구조 훈련은 호이스트 방식으로 진행됐답니다. 여기서 호이스트란 구조자가 헬기에서 구조용 줄을 타고 조난자에게 접근해 들것이나 바구니 등에 조난자를 실어 구조하는 방식인데요. 조난자의 상태에 따라 구조용 들것, 구조용 고리, 구조용 바구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훈련을 실시했답니다. 이번 훈련은 SSU와 유관부대 그리고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바다 위의 그 어떤 위험에도 도와줘요 SSU! 하면 신속 정확히 출동해 주실 거죠? 근데 제가 외쳐도 오실까요? SSU 여러분, 저 꼭 기억하시고 혹시 제가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 오면 꼭 구조해주러 오셔야 해요. 약속! 약속! 다음날 너무 힘들었어요. 눈에서 모래, 코에서 모래, 귀에서 모래, 주머니에서 모래. 현장 또 안 나갈 거예요? 아, 현장 나가야죠. 제가 은근 현장 체질이거든요. 힘들어도 좋으니까 현장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